안녕하세요. 저는 이진 신혼팀 이식기 송경희 집사입니다. 저는 제주 1회차에서 4회차까지 화봉 서각교회를 섬기다가 진이 바뀌면서 겨자씨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대원은 어른 9명에 아이들 9명입니다. 순복음 겨자씨 교회는 설립된 지 11년 차이고 여자 목사님이신 강복자 목사님께서 신무하십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로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노숙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날이 추워졌다며 따뜻한 곳을 찾아가셨고 그 세신자 두 분이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 계획은 근처 현대아파트 집집 방문, 전도, 물티슈 전달, 산지 경로당 방문, 염색 사역 및 오영리 전달, 간식, 동문시장 칠성누거리 노방 전도, 북초등학교 아이들 교회 초청을 하기로 하였으나 역시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근처 아파트 노방 전도입니다. 아파트 입문 과제는 경비 아저씨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신 관계로 아파트 1, 2라인과 3, 4라인으로 나누어 집집마다 전도용 물티슈를 돌렸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이런 거 돌리려면 관리실 허락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터오백 한 박스를 들고 관리실에 갔습니다. 관리소장님도 밉는 분이셨으나 세상이 험해서 물티슈에 독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출입문에서 오가는 주민들 전도는 막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선교대원들은 흩어져서 아파트 출입과 주변 주택가 전도를 시작했고 그때 민 목사님과 박유영 집사님께서는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는 태권소년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희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렇게 그 아이는 선교대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허락을 받았으면 다른 동에 물티슈 전도를 하느라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인 것 같습니다. 태권소년과 저희 선교대원 아이들의 간식을 사러 동문시장에 갔습니다. 열린문교회에서 그곳을 열심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노방을 계획했던 곳입니다. 오는 길에 칠성로에서 사역 중인 믿음교회 선교대원들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대원들이 있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칠성로 또한 노방을 계획했던 곳입니다. 차 안에서 선교대원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현우가 4시 10분까지 태권도 학원을 가야 하는데 학원 방문은 어떨까? 만장일치로 태권도 학원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현우란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인 양 열심히 전도 물티슈에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같이 태권도 학원에 가는 차 안에서 민 목사님의 영적기도와 설교, 축복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너무나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도착하여 현우 따라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학원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장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음날 2시에서 2시 30분까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에서의 거절이 거리 노방으로, 열린문교회 믿음교회의 거리 사역이 저희를 태권도 학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거리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사역 시간이 겹쳐져 경로당과 태권도장 팀을 나누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다혜자매의 율동과 유민수 간사님의 인도, 민 목사님의 오영리와 설교 축도까지 짧은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였습니다. 선물과 간식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아낌없이 전해주었습니다. 태권도장의 모든 아이들이 영접하였습니다. 노인정 사역은 회장님과 이장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노인정 사역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총무님께만 연락을 드리고 갔는데 회장님과 총무님의 권력 다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정 회장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어디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염색 못할 정도로 못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염색도 필요 없고 절대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인데 여기 노인정 방문이 처음이라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오기 1, 2주 전에 전화로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날짜와 시간 예약을 잡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니 회장님의 마음이 녹아지셨고 연락처와 성함을 적어주셨습니다. 염색하지 말라 하셨던 회장님이 염색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겪은 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간식 음료 선물을 드리니 어르신들의 마음도 녹아졌습니다. 오영리를 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박유양 집사님의 오영리와 미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까지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다음날 노인정 사역이 또 잡혔습니다. 기뻤습니다. 셋째 날 아침 기도회 후 교회 주변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 바로 뒤에는 바다와 수십 척의 어선들이 있었고 수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3월 7일 이곳에서 영등할망 구슬한다고 합니다. 레벨이 높은 무당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1만 8천 개의 신과 약 400여 개의 신당이 남아있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곳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노방사역을 하였습니다. 민 목사님과 은지가 고위 남학생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고 전도하시다가 어린이집 이사장님과 연결이 되었고 다음 사역을 약속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묵은성 마을회관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 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이 말씀드리며 간식과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고 박유양 집사님의 오영리와 어르신 명단 만드는 작업, 민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까지 모든 어르신들이 다 영접하셨습니다. 그 시간 저는 회장님을 만나 어제처럼 정중히 설명드리고 연락처 받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 선교대원들은 경로당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다시 흩어져 노방사역을 하였습니다. 민 목사님과 북초등학교 앞에 다다르자 축구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불러모아 오영리를 전하고 설교와 축도까지 하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영접하였고 목사님은 아이들 먹으라며 마트에서 간식거리를 사다 주셨습니다.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님이 놀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하시냐며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그 학부모님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은 물티슈를 다 한 장씩 받았는데 그 아이만 다섯 장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나오길 권유하였습니다. 학생의 어머니 마음도 많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로써 3일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강목사님과 티타임을 나눴는데 어떻게 완강한 저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학원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까라며 강목사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담대히 전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주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어르신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 강좌를 준비해 가겠노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정 사역 두 곳, 태권도장 어린이집 사역, 총 네 군데의 사역을 미리 예약받고 왔기에 끝이 아닌 다음 선교 준비를 위한 시작입니다. 제주 선교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틀 내내 빵과 복음이란 단어가 아침부터 자는 시간까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 빵이란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사의 길을 오가시다가 태어나는 날 고성 선교를 오시고 이어 제주 선교까지 오신 장명숙 집사님,
6살 태양이와 성교 경력 박빙을 이루는 우리 예쁜 주은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